2세트 그 좋은 흐름이 우선 또 3세트에 한번 끊겼어요. 네. 이제 또 다시 최도영 선수의 촉으로 시작이 되는데, 자, 우선 촉구가 자, 득점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도영 선수의 초구 공략으로 시작하는 4세트입니다. 지금 이 초구 배치가 사실 둘 다 보이는 배치이지만 득점 확률이 사실 그다지 높지는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 좀 실수하는 모습인데 네, 이번에 성공했어요. 네. 최도영 선수도 2세트에서는 놓쳤지만 4세트에서는 해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지금 같은 또 대회전 공략. 뭐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공략을 보여주면서 또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기습했고. 최도영 선수도 만만치 않은 또 공격을 보여주네요.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아주 멀리 있는 공 지금 상당히 예리한 두께였죠. 네. 내 공이 아주 미세하게 조금 일목적구보다 늦게 진행이 되면서 득점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공 세 개가 좀 일직선으로 배치된 상황이었고요. 네. 쉽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끌어치는 또 옆돌리기 하얀 공의 위치가 또 좋지 못했죠. 네. 워낙 쿠션에 깎여 있다 보니까 뭐 정확하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 득점이 되게 힘든 상황에서의 공격이었습니다. 최대용 선수가 먼저 두 점을 올려놓습니다. 가볍게 두꺼운 두께로 밀어준 네. 미말 선수가 흐름이 끊기지 않았네요. 바로 한 점 만회를 했습니다. 노란 공과 파란 공간의 키스가 있었기 때문에 두꺼운 두께로 밀어졌던 위말 선수의 공격. 자,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옆 돌리기. 바로 동점. 네. 흐름을 내주지 않는데요. 예민함보다는 확실하게 두꺼운 두께로 또 타격을 사용을 했던 미마주 선수의 옆돌리기. 지금같이 성공을 시키면 한쪽 방향으로 목적구들이 이렇게 배치가 돼요. 네. 좀 완벽한 포지션은 아닌데 횡단으로 시도를 합니다. 됐습니다. 역전. 각도가 조금 부족했는데 마지막에 살짝 좀 더 노란 공 쪽으로 내려가면서 또 득점이 됐죠. 이마주 선수가 오늘 또 한 번의 횡단샷 득점이 만들어졌고 원뱅크 걸어치기. 자, 길게 돌아 들어갑니다. 됐어요. 성공합니다. 원뱅크 걸어치기까지. 네. 자신감 있는 스트로크로 길게 잘 만들어줬습니다. 자, 위마주 선수가 전 세트 1이닝에서 퍼펙트 큐를 놓쳤잖아요. 지금 이번 세트도 1이닝도 달리기 네. 시작했어요. 자, 비껴치기가 키스 빠지질 않았네요. 키스가 되면서 파란 공이 멀어졌습니다. 네. 제가 좀 너무 빨리 얘기를 했나 봅니다. 네. 지금 워낙 뭐 위말 선수가 사실 기세가 좋아요. 지금 득점도 잘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모든 공 뭐 다 맞출 것 같은 네. 그런 모습이 조금 이어지고 있었던 장면이었죠.
옆돌리기로 바로 추격에 들어가는 최도영입니다. 네. 최도영 선수도 옆돌리기 아마 나와 있는 배치 놓치지 않으면서 조금 더 점수차를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4세트는 팽팽하게 초반에 두 선수 모두 좋은 기세를 보여주는군요. 네. 뒤돌리기 또 한 점. 이번 세트를 반드시 잡아야 하는 승부치기로 몰고 가야 하는 최도영 선수의 4세트. 여러 가지 각도를 봤는데요. 껴치기. 오, 지금 넣어치기였죠. 네. 네. 강하게 넣어치기 시도하면서 자, 뭐 직접 득점이 되지 않으면 대회전까지 진행을 시키는 공격이었어요. 정확하게 또 직접 득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재역전이 됐고요. 자, 5 쿠션으로 성공했습니다. 네. 최도영 선수도 만만치 않은 또 공격력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마주 선수가 1이닝에 5점, 그리고 최도영 선수도 이 폭발을 2이닝에 연속 5점. 약간은 모자라게 또 진행이 됐던 최도영 선수. 그렇지만 시원하게 또 5득점 만들어내면서 위마 선수 또 역전을 시켜놨어요. 네. 두 점 뒤져 있는 비롤 위마즈입니다. 수구가 좀 코너 쪽에 많이 붙어 있죠. 지금 뭐 횡단으로 시도했는데 정말 투쿠션 이외에 각도가 또 크게 만들어지면서 아래쪽으로 진행이 됐던 지금같이 아래쪽에서는 득점이 될 가능성이 사실 희박해요. 네. 하지만 상당히 근접하게 또 각도는 만들어졌었던 모습이 나왔네요. 하지만 득점이 되지 않았고 다시 최도영입니다. 자. 섬세하게 키스를 빼냈는데 아, 이 공이 짧아집니다. 살짝 옆이었습니다. 네. 키스 빼내는 두께까지는 상당히 좋았어요. 네. 회전이 좀 부족하면서 짧은 각도. 이렇게 되면서 위마 선수에게 또 괜찮은 지금 배치가 만들어져 있었죠. 아, 바로 추격합니다. 놓치지 않았던 비롤 위마즈 옆돌리기. 자, 득점 이후에 노란 공과 이제 키스가 나면서 다음 공이 좀 어려움이 생겼죠. 네. 네, 투뱅크로 시도를 하네요. 선택을 바꿨습니다. 맞지 않아요. 지금 이 투뱅크 시도는 지금같이 일목적구가 맞지 않았을 시에 조금 이제 거리감이 생기죠. 네. 내공과의 이제 거리가 생기면서 어느 정도 수비가 돼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최대용 선수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은 공이 와 있습니다. 네. 지금 풀어내야 되는데 거의 뭐 대각선 형태로 세 공이 다 배치가 돼 있는
모습. 네. 지금 뭐 키스를 빼내기도 쉽지 않은 형태가 주어져 있네요. 타임아웃 후에 들어갑니다. 자, 앞돌리기로 해결을 하나요? 네. 네, 해결됐어요. 아, 아주 멋진 득점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네. 어려운 공을 풀어내면서 다시 점차를 두 점 차로 돌려놓습니다. 뒤돌리기. 아, 미치지 못합니다. 8대 6 두 점 차. 키스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좀 얇은 두께로 진행을 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또 지금처럼 또 길게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바로 동점을 겨냥하는 위마주 선수입니다. 3뱅크 성공. 또 정확한 3뱅크 득점을 해주는 위마주. 1이닝에 이어서 또 한 번 뱅크샷 득점이 됐고요. 8대 8 균형을 맞췄습니다. 다시 한번 횡단인데요. 이번엔 성공하지 못합니다. 각도가 좀 좁았기 때문에 상당히 날카로운 진행을 시켰죠. 네. 하지만 내려가지 않으면서 다시 또 득점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돌아서는 최도영 선수고요. 다시 앞서갈 수 있는 기회 비롤 위마즈 다섯 번째 이닝. 쪽에 있는 노란 공을 빗겨치기로 아래쪽에서 선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 네. 네. 제가 뭐 그렇게 시도를 했지만 너무 얇은 두께에 맞으면서 그대로 또 앞쪽으로 나와주는 진행이 됐습니다. 아, 지금 위마즈 선수는 빗겨치기가 아닌 걸어치기를 시도하지 않았나 싶네요. 네, 일단 뭐 보여지는 형태는 그렇게 네. 나왔거든요. 8대 8에서 다시 최도영입니다. 좀 각도가 부족해 보이죠? 네. 거리가 있습니다. 아, 최도영 선수 조금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또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앞선 공격에서 옆돌리기가 바로 투쿠션이 맞으면서 자 지금 또 한번 약간의 실수가 나오고 말았네요. 최대형 선수가 좀 침체 흐름으로 갈 수 있는 지금 타이밍은 되고 있는데 자, 위마주 선수의 이번 샷이 중요해졌습니다. 위마주 선수도 네 지금 컨트롤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4세트 초반에 좋은 집중력을 보여줬었던 두 선수가 함께 지금 조금은 네. 침체 분위기로 들어가고 있어요. 잠시 주춤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8대 8에서 자, 이 균형을 깨고 이제 먼저 좀 10점 위로 넘어가는 선수가 이번 세트 가져갈 확률이 좀 높아질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네. 중요한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아, 직접 맞지 않았어요. 오늘 이런 옆돌리기도 좀 꽤 많이 봤던 최대용 선수인데 네. 이번에는 놓치고 말았습니다.
예민하게 두께 공략 잘해줬는데 또 짧게 빠지는 지네. 올라갑니다. 좀 상당히 좀 부드러운 속도가 사용이 됐는데, 각도가 없네요. 지금 아래쪽에 두 공이 또 모였습니다. 네. 뱅크샷 기회의 최대용 선수인데요. 자, 이번에는 여러 가지 옵션을 살피고 있습니다. 옆 돌리기도 가능하지만, 좀뭐 뱅크샷 공략도 그다지 어려운 내공의 위치가 아니에요. 뱅크샷 가네요. 네, 네. 성공. 8대 8의 균형을 먼저 무너뜨린 선수는 최대용 선수입니다. 정확하게 파란 공이 먼저 맞고, 네. 하얀 공 쪽으로 진행이 잘 됐습니다. 다시 한번 뱅크샷. 네. 두꺼운 두께 맞으면서, 아쉽네요. 또 이렇게 실패를 하네요. 좀 성급했나요? 지금, 시간도 상당히 많이 남아 네. 있었는데, 뭐 빠르게 공략을 하고 또, 이렇게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게또 성공이 됐다면 뭐 이번 세트 승기를 잡을 수도 있는 흐름을 잡을 수도 있는 그렇죠. 상황이었는데요. 최대용 선수로서는 너무나 아쉬운 실수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승부치기까지 갈수 있는 사실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위마주 선수가 다시 다가갑니다. 한점 차. 또 멋진 리버스 공략으로 해결을 해줬습니다. 돌리기. 자, 앞돌리기. 네. 10대 10 동점. 정확하게 또 쓰리 쿠션으로 득점이 만들어졌네요. 네. 이 경기의 승자는 내일 이연성 선수와 64강전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위마주 선수가 지난 휴온스 PBA 챔피언십 64강전에서 이연성 선수와 만났었어요. 네. 그때 승부치기 승리를 거둔 바가 있는데, 위마주 선수가 올라간다면 또한번 64강전에서 이연성 선수와 마주하게 됩니다. 보죠? 네. 또한 번의 역전. 또 엄청난 득점을 만들어준 위마주 선수. 네. 회전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서 지금 같은 빗겨치기. 참 득점 너무나 좋게 만들어졌습니다. 11대 10. 위마저의 리드. 회전 남아있죠? 성공합니다. 참, 이말 선수도 또 승부치기 가는 건, 네, 바라지 않을 텐데, 그럼요. 역시 집중력을 높여주면서 조금씩 득점 쌓아주고 있습니다. 적절한 또 스핀을 활용해 가면서 12점째 얻어냈습니다. 타임아웃을 사용했고요. 지금 뭐 5 쿠션으로 시도를 하는 위마주 선수.
깔끔하게 성공시키면서 14대 10 이제는 매치 포인트. 그 최도영 선수의 원뱅크 실패 이후에 네, 위말 선수가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서 자 옆돌리기 마무리가 경기 이 경기를 끝내러 갑니다. 네. 15대 10 4세트 이렇게 가져가는 비롤 위마저 64강전에 합류합니다. 아, 참 뭐 최도영 선수도 오늘 잘해줬는데 아쉬운 장면도 좀 보였고요. 네. 네, 위말 선수 사실 좀 어려운 경기를 사실 지금 풀어내는 과정이 사실 나쁘지는 않았어요. 네. 자, 오늘 뭐 퍼펙트 키도 한번 노려볼 수 있었던 경기도 보여줬고, 자, 뭐 위말 선수의 뭐 전체적인 컨디션이 나빠 보이지 않는 상태다 보니까 뭐 다음 경기도 한번 기대를 또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위마즈 선수까지 오늘 64강에 합류를 하면서 어제 아드난 육셀 또 서화시 블루투 선수에 이어서 뭐 터키 3인방 세 선수가 이제 모두 64강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네. 3대 1 비롤 위마즈 선수의 승리로 이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아, 최도영 선수도 오늘 뭐 자신의 1부터 첫 승의 기회가 있었는데 좀 아쉽게 됐고요. 좀 다음을 기약하게 됐네요. 네, 사실 1부터의 벽이 좀 높은 모습도 보여줬는데 최대용 선수도 가능성이 사실은 충분해 보였습니다. 네. 자, 크라운에테 PBA 챔피언십 오늘 128강전 보내드렸고요. 비롤 위마즈 선수의 64강 진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 중계방송은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백창용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김태범이었습니다. 끝까지